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. 도심 속 사과 농장이 시민들에게 자연 학습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윤문기 시민 기자입니다. 도심 속에 자연이 있고 도심 속에 휴양지 사과 농장이 있어 광주 시민들에게 큰 힐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이곳은 무등산 수원지에서 무등산 방면으로 약 500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도심 속에 근접해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사과 농장입니다. 이곳 사과 농장은 5,000평의 농장에 사과나무 400주가량의 사과나무가 있는 도심 속 아름다운 사과 농장입니다. 사과 농장 옆으로 멋진 계곡물도 흐르고 있어 도심 속에서 사과 농장 산책도 할 수 있으며 사과나무 사이를 걸을 때마다 향긋한 과일 향을 맡으면서 가족 또는 연인과 소풍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맛있다. 맛있어. 친구와 같이 무등산 자락에 놀러 가는 중에 개방된 사과밭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 사과가 너무 맛있고 좋고 도심 속에 이렇게 좋은 사과밭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장소로 많이 놀러와서 사과도 맛있는 사과도 따먹고 힐링도 하는 좋은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힐링 장소로 최고! 사과 농장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건 아무래도 사과를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신기하고 정말 과일이 파랗게 익어가는 모습이 풋풋하면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이 열려있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등 시민들에게 큰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이곳은 사과 농장 안에 별도로 마련된 메뚜기 사육장에는 메뚜기 약 2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애완곤충도 구경하면서 자연과 교육체험도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무등산 밑자락 도심에서 가까이 있는 사과농원입니다. 친환경 재배법으로 아주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심의 시골, 가족과 함께 힐링하러 오세요. 좋은 공기, 물 좋고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. 특히 이곳 농장 부근은 무등산권 국가지리공원으로 탐방 코스와도 인접하여 가족 단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 코스로도 각광받아 휴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무등산 자락 도심 속 사과 농장에서 CNB 시민 기자 윤문기였습니다.